시진핑의 별명은 시다다입니다. 시 아저씨 또는 시 삼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애칭인데 원자바오가 친서민적인 행보를 하며 얻은 원할아버지처럼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 만들어진 애칭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시진핑은 시다다라는 애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집가라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 이 오글거리는 노래는 시진핑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시다다 같은 사람에게 시집가요. 그는 단호하고 모든 일에 진지하죠. 파리든 호랑이든 모두 때려잡아 도망 못 가게 해요. 유치한 가사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이 음악에 춤을 추는 댄스 영상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영상에 중국을 제외한 중화권에서는 욕이 달렸는데 구역질난다, 마오진핑, 습대견, 장군님이 축지법을 쓰신다는 긴급평이다, 문화대혁명 당시에 마오쩌둥 찬양과 뭐가 다르냐, 시집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 라는 제목이 욕을 먹자 글자 하나 바꿔서 일을 하려면 시다다처럼 하라 로 바꾸기도 했지만 노래는 여전히 조롱당했습니다. 시진핑 역시 이 노래를 듣고 자신이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진핑도 놀림을 참지 못하고 관영 언론을 향해 3년 동안이나 사용되어진 시다다 호칭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림거리가 되었던 시진핑 찬양가는 결국 유튜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신격화 작업이 암초를 만났다. 접근 방식이 너무 거칠었고 도를 넘었다. 오히려 저항과 반감이 일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중국 공산당의 홍보를 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산당의 대변자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시진핑은 잘생기고 가정적이어서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감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화교 언론에서는 이 노래에 대해 시진핑을 망신시키려고 계획된 류인상과 장점인 상하이방의 음모라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문화예술 선전 분야를 총괄하는 상무위원 류인상은 장점인의 상하이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시진핑을 과하게 찬양하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 그 화살이 시진핑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개인 찬양은 독재를 위한 것이고 이런 개인을 찬양하는 원조는 마오쩌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 역시 권력을 넘겨줄 자손이 없어서 그렇지 6명의 아들이 온전히 살아 있었다면 마오쩌둥은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어 중국도 권력이 세습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명의 아들이 요절하고 첫째 아들에게 권력 승계 작업을 했지만 첫째 아들은 6.25 참전을 했다가 전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6명임에도 불구하고 권력 승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역시 기존 집단 지도체제를 무력화하고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찬양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시진핑도 북한처럼 자식에게 권력 승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시진핑은 아들이 없습니다. 시진핑에게 아들이 없다는 점은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계에서는 아들의 일탈 행위로 순환을 겪고 있는 거물급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오래 있으려면 아들보다는 딸을 가지는 게 100배 낫다 라는 말이 있었고 중국 최고 지도자 후보였던 시진핑이나 리커창 모두 아들 없이 딸만 하나씩 두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시진핑의 딸은 생각이 개방적이고 정치인이 될 생각이 없다라고 사석에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딸에 대한 관심은 시들지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딸이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활약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전면에 나서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이니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딸 정계 진출설은 물론 중국 역사상 두 번째 여왕제로 등극할 수 있다는 섣부른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진핑이 20년간 집권한 뒤 적절한 홍색 3대에게 죄의를 넘긴다는 집단 세습론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딸은 아주 조용히 지내고 있고 공산당의 원로들이 있는 한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 가볍게 듣고 넘길만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마오쩌둥 시대의 1인 지배, 덩샤오핑 시대의 원로 지배, 그 이후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현재 시진핑 역시 1인 체제를 구축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에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공산당 원로들이 있습니다.
새 출발을 도와주고 잘 되도록 돌봐준다. 1980년대 초 중국 공산당 8대 원로들이 원로 정치 체계를 구축하며 내세운 명분입니다. 말은 좋아 보이는데 8대 원로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고문위원회를 발판으로 인사와 정책 등 현실 정치에 개입했고 심지어 국가주석을 퇴임시켜버리기도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장점인 역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도 원로 정치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8년 국가주석의 산연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화된 현실 권력과 원로 정치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2017년에 열린 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까지만 해도 시진핑 옆에는 후진타오와 장쩌민이 함께했습니다. 공산당의 원로들이 참석하는 것은 당의 단결을 상징했고 시진핑에게 많은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열린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는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불참했습니다. 시진핑은 연설에서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면서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원로들에게 경의를 표했지만 두 주석뿐만 아니라 주룽지나 원자바오 같은 공산당 원로 그룹은 경축대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2008년 후진타오 때 열린 30주년 경축대회와 지난 20주년 행사 때에는 퇴임한 전직 상무위원들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이때 분위기는 매우 좋았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도 2003년 이래 5년 연속 10% 이상 고공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주석과 전직 주석이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해 당의 화합과 단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에서 공산당 원로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공산당의 화합에 잡음이 생기고 금이 간 거라는 평가와 난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진핑이 원로들을 행사에서 배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라도 공산당의 지지와 단결을 상징하는 공산당의 원로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시진핑 정권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고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이나 암투, 갈등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대부분 금방 외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지고 그런 소문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베이징 동쪽 해안 휴양지인 베이다이어에서 열리는 회의 역시 중국 공산당이 예전에는 그런 회의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가 이제는 그 존재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기는 공산당의 원로들과 현직 최고위 인사들이 베이다이어에서 만나 약 2주간 여름 휴가를 겸해서 비공식 회의를 여는데 중국의 국정 운영과 주요 인사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시진핑은 공산당 원로를 향해 늙어서도 물러나지 않고 물러나서도 힘없이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라며 공산당 원로들의 정치 관여를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다이어 회의에서는 은퇴한 당 고관도 참석할 수 있고 공산당 원로들에게는 이 회의에서 주요 정책과 인사에 간섭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베이다이어 회의는 마오쩌둥 시대인 1950년대부터 이어오고 있는데 덩샤오핑은 회의 목적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소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여름에는 해변에서 심신을 쉬게 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베이다이어 회의는 현직 중국 최고 지도자에게 가장 피하고 싶은 회의였기 때문에 한때 후진타오는 베이다이어 회의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밀실 회의를 폐지해서 당의 투명성을 진작시키고자 한다 라는 공식적인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장쩌민을 비롯한 상하이방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도는 공산당 원로들의 반발로 베이다이어 회의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는 시진핑의 지난 10년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산당의 원로들은 중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는 쓴소리를 했고 시진핑이 공산당 원로들에게 쓴소리를 들은 후 측근들에게 이게 모두 내 탓이냐 라며 격노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화한 이후 전례 없는 후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건 부동산 기업의 파산 위기와 중국 청년 실업률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 로켓군 사령관들이 일제히 숙청되었고 친강 외교부장까지 돌연 경질된 사실 등 공산당 조직 내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산당 원로 집단은 말했습니다. 이대로 정치 경제 사회 혼란이 길어지고 효과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민중의 마음이 당에서 벗어나 우리의 통치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베이다이어 회의에 앞서 미리 모여 시진핑에게 전달한 의견을 정리한 뒤 대표자를 뽑아 베이다이어 회의에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 전직 국가부주석 정칭웅이었습니다. 정칭웅은 시진핑에게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말라 라며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산당 원로대표 정칭웅은 타고난 책사이며 공작정치의 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장점인 상하이방의 제갈량이라고 불리며 장점인이 최고 권력을 갖도록 만들었고 시진핑을 국가주석으로 만들어 킹메이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금수저로 태자당의 형님으로 불렸고 장점인 시절에는 중앙판공청 주임 그리고 중앙조직부장으로 있으면서 당정의 인사를 그야말로 떡 주무르듯 했습니다. 정칭웅은 후진타오 시대의 권력 서열은 5위였지만 사실상 후진타오 다음으로 권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칭웅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2007년에는 후진타오가 정칭웅에게 국가주석직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하이방의 황태자 천냥위가 낙마하자 장쩌민 그리고 리커창을 강력하게 후계자로 밀던 후진타오까지 설득해 무명 정치인 시진핑이 상하이 서기로 올라서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시진핑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칭웅을 통해 경고를 받은 시진핑은 측근들을 모아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과거 3대가 남긴 문제가 모두 내게 덮어씌워졌다. 내가 10년 동안 노력했는데 문제가 정리되질 않는다. 이게 모두 내 탓인가? 라며 덩샤오핑 장점인 후진타오 등 과거 정권 탓을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원로들에게 경의를 표하더니 문제가 생기니 전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시다다답습니다. 시진핑 이전에 중국에는 두 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 그리고 덩샤오핑 시대. 그리고 시진핑은 자신의 시대를 시진핑 신시대라고 말하는데 지난 10년 집권에 이어 앞으로 10년 정도 더 권좌를 지키고 그 다음 10년은 수렴청정하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과연 시진핑은 자신의 신시대 30년을 지킬 수 있을까?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